네, 다만지 꿀떡 멘토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금융권 마이데이터 산업하고 개인정보 통합정보조회 스크래핑 방식, 통합정보를 조회하는 데 있어서 스크래핑 방식하고 API 방식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크래핑 방식과 표준 API 방식에서 인정, 정보 처리, 표준화, 정보 보호, 보안 관점에서의 비교, 를 하러 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물어본 게 세 개인데다가 각 주제가 굉장히 굵직굵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1단락 시작해야 됩니다. 누누이 이야기들이지만 1단락 시작을 한다고 해서 금융권 마이데이터 산업을 바로 1단락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습니다. 1단락 시작하되 첫째 줄 두 줄은 마이데이터에 대한 정의는 꼭 쓰고 들어가자 이 말이죠. 그 정의를 쓰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1단락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2단락, 이거 3단락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25분에 쓰기가 쉽잖아요. 제 같으면 이 문제는 들어가기가 좀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너무 쓸 게 많아요. 25분에 쓰기 어렵고, 잘 쓴다 하더라도 어떤 키워드를 어떻게 노출해서 차별할 거냐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거든요. 스크래핑 방식에 대한 기술적인 깊이가 있거나 또는 API 방식과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거나 뭔가 좀 차별점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냥 뜨뜻미진하게 쓰고 방어적으로 쓸 것 같으면 이 문제는 망치는 거죠.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쓸 내용이 많아서 고민이겠죠. 그렇지만 얼마나 깊이 있냐가 좀 차별화 될 것 같아요. 1단락을 마이데이터에 개로 들어왔네요. 그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 쓸 게 이렇게 방대한데 1단락을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분량이 확 늘어나거나 또는 시간이 쫓기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뒷부분을 허술하게 쓰거나 마이데이터의 정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데이터의 특성에서 이 그림은 너무 큽니다. 줄여야 됩니다. 그림의 스케일에 비해서 너무 크게 공간을 잡았습니다. 이 정도 그림이면 한 다섯 줄 정도로 줄였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림 밑에 강글은 필수입니다. 꼭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강글은 필수고. 그 다음에 2단락 금융권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 설명이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흐름은 맞아요. 흐름은 마이데이터 개요가 오고 금융권 마이데이터 산업을 설명하는 흐름은 맞는데 이때는 물어본 게 두 개 정도만 되면 1단락 이렇게 들어온 게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물어본 게 세 개인데다가 덩치가 꽤 커요. 금융권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은행과 핀테크 카드사로 잡았지만 핵심은 사실 핀테크예요. 핀테크고 그래서 핀테크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를 채점자가 유심히 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융권 마이데이터 산업의 주요 사항을 보면 역시나 이 부분 제가 좀 전 설명드린 것처럼 금융권 마이데이터 산업의 주요 사항을 알고 있는 거를 그냥 그 이해하는 수준으로 쓰게 되면 점수가 많이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좀 키워드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본인 신용정보 즉 금융권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 본인의 신용정보 관리업을 신설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핵심이고 결국은 이게 뭐냐면 개인정보의 주체자가 그 이동권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가 이동권 그 다음에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신설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는 거 이런 용어들이 조금 더 적시되어 줘야지만 좀 이런 두리뭉실한 용어들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학습을 하실 때도 특히 이런 마이데이터나 데이터 산법이나 이런 학습을 하실 때도 내가 답안지에 꼭 써야 되는 주요한 규정, 법제도 또는 법률 조항 그 몇 조 몇 단까지 기억하면 더 좋습니다. 막 그까지 어렵다고 하면 키워드를 몇 꼭지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데이터 산법이나 또는 이런 마이데이터 관련된 그 문제를 풀 때 자칫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안일한 답안이 된다는 거죠. 학습할 때도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표의 구성은 그 개인정보 주체, 그 다음에 개인정보 활용 부분 나눈 거는 아주 적절했다 저는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스크래핑 방식의 문제점하고 표준 API 기대 효과죠. 그러면 스크래핑 방식의 문제점이 결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영역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영역 두 개를 좀 접근하면
답이 좀 풀릴 것 같아요. 스크래핑 방식이라는 게 결국은 금융권에 있는 그 웹서버에 있는 웹 화면, 웹페이지의 스크립트를 갖다가 가져오는 행위를 스크래핑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인증을 거치긴 합니다. 인증을 거치긴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 정부 주체의 이동권을 허가받지 않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자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그가 스크래핑 방식의 문제점이고 과거에는 스크래핑 방식을 많이 썼어요. 많이 썼지만 지금은 그게 다 이제 표준 API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를 스크래핑 방식으로 가져올 때는 일단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갈 수 있다는 거고 그게 데이터 주권을 훼손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할 개연성이 있다는 거 이런 중심으로 조금 설명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근형들이 들어있어요 보면 그냥 기술적으로도 좀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크래핑 방식은 어쨌든 그 금융권에서 제시하는 웹서버에 탑재되어 있는 그 웹페이지에서 스크립트를 가져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웹페이지의 그 구성, 아키텍처가 조금 바뀌면 스크래핑 엔진을 또 변경해줘야 되는, 그때그때 변경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나 오류의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면 웹페이지는 그 금융권의 어떤 요건에 따라서 수시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기술적으로 언급해 주는 게 어떤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API 기대 효과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 효과 관리와 기술적 기대 효과가 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개인정보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거, 인증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정보 주체에 대한 그 데이터 주권을 확실하게 좀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키워드가 마이데이터 같은 거, 마이데이터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렇죠. 개인정보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런 저 정보들을 좀 더 기술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이게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이라기보다는 토큰 기반으로 움직인다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학습하실 때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담보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잘 쓰자 이런 제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주장하는 게 아니고 키워드 한두 꼭지는 내가 꼭 그 킬러 키워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4달러까지 올 수밖에 없죠. 관점별 비교. 스크래핑 방식과 표준 API의 관점별 비교를 쓸 수밖에 없다. 4달러게.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지금 이게 4페이지를 썼거든요. 4페이지를 25분에 쓸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썼다 하더라도 이 4달러게 굉장히 좀 부실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지금 내용 보시면 인정 정보 처리 표준화 정보 보호 보안 관점에서 썼지만 결국은 이 한 관점당 원래는 최소 2개 정도의 비교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 따라서 이거는 4단표, 최소 5단표가 와가지고 인증에 대해서 또 관점이 나와야 돼요. 인증에 대해서 A 관점, B 관점. 예를 들면, 사용 인증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이런 관점으로 인증을 또 나눠가지고 분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써줘야 좋은 답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아는 내용을 품을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내용을 쓰고 있단 말이죠. 반복되는 내용을. 이런 것들이 이제 답안지가 취약해지면서 점수를 깎아먹는 요인이 된다. 자, 그래서 잘 쓴 답입니다만 일단 핵심은 물어본 거가 뭐냐에 따라서 1달러부터 바로 시작할지 판단을 빨리 해야 되고 또 1달러부터 바로 시작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 좀 더 풍부한 답을 쓸 수 있다. 라는 부분. 또 한 가지 더 메시지는 중요한 키워드, 즉 킬러 키워드를 어떤 토픽을 공부할 때마다 그 토픽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라는 걸 잘 학습하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그런 토픽의 키워드가 뭐냐를 잘 캐치해야 돼요. 그 캐치한 거를 꼭 암기했다가 이런 답을 했을 때 표, 그 다음에 간글 이런 데 정확하게 자꾸 노출시켜야 되거든요. 공부할 때도 그런 거를 유념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 수고하셨습니다.